드립 렌즈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오히려 소아보다는 성인의 비수술적 시력 교정 요법. 하지만 성인의 것들은 소아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첫 번째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성인도 드립 렌즈를 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드림 렌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드림, 꿈을 꿀 때 착용하는 렌즈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드림 렌즈, 정식 명칭은 우리가 역기하 컨택트 렌즈. 보통의 렌즈는 각막의 전면부의 굴절력을 가져서 우리가 각막을 커버를 해줘서 어느 정도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인 하드렌즈의 디자인인데 이 역기하 렌즈라는 것은 컨택트 렌즈의 뒷면에 뒷면이 조금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중심부에 렌즈가 조금 닿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물의 순환의 흐름과 함께 각막의 제일 겉에 있는 세포인 상피세포들이 좁은 곳에서 좀 넓은 곳으로 이동하는 힘을 이용을 해서 각막 상피세포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렌즈를 뺀 이후에도 각막 상피세포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은 각막이 저절로 모양이 변해서 우리가 시력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잘 때 꿈 꿀 때 끼면 다음날 잘 보이는 렌즈를 우리가 드림 렌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림 렌즈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오히려 소아보다는 성인의 비수술적 시력 교정 요법, 성인의 비수술적 컨택트 렌즈를 이용한 시력 교정 요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에서도 착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든 인체 조직의 변화가 그렇지만 소아, 특히 어린 경우에는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세포들이나 성인의 것들은 소아에 비해서는 상피세포도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드립 렌즈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광학부라고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드림 렌즈는 시력교정 수술 등보다 태생적인 한계가 조금 좁을 수밖에 없는데 좁으니까 조금 더 빛번짐을 느낄 수 있고 시력교정 효과가 떨어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대개 성인들은 조금 덜 만족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시용 드림 렌즈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림 렌즈는 대개 각막의 센터 상피세포, 각막의 중심부 상피세포를 이동을 시키는데 원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중심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부 각막의 상피세포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주변부 상피세포를 눌러주는 렌즈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시 교정용 드림 렌즈는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가능하다면 저는 솔직히 수술 쪽을 더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각막을 최대 교정치로 교정을 해서 더 이상 깎을 수 있는 잔여 각막이 없다던가 또 내지는 서브클리니컬 케라토코노스 임상 전 단계의 원추각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라서 각막을 깎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각막을 깎는 라식 라섹 수술을 했을 때 각막 전이가 일어난다던가 이런 경우가 의심되는 경우들에서는 비수술적 시력교정요법인 드림렌즈를 많이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낮에 끼는 하드렌즈나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매우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 이런 드림렌즈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림렌즈 어린이만 낄 수 있는가요?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